저는 이거는 이제 동치미 시청자한테 하는 드릴 말씀 아니라 엄마한테 진짜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 남편 이제 부도가 났는데 진짜 알고지였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엄마 집에 가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엄마 혼자 사셨으니까.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상의도 없이 엄마 나 가야 돼. 이 집 비워줘야 돼. 아범은 어디 딴 데 가 있는데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. 근데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미안하다거나 불효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저랑 살고 한 1년 반 뒤에 이제 치매 증세가 오신 거예요. 되게 다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친척분을 만났더니 엄마가 네가 와서 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. 몰랐어요 저는. 엄마란 존재는 모든 딸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의 종신범인 것 같아.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로부터 못 풀려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뭐 딸이 해달라고 해주지만 아 엄마한테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. 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짐을 다 가져갔는데 짐이 많으니까 마당에 대 짐까지 풀어놓은 거예요. 아. 마당에. 그래서 제 웨딩드레스가 마당에 놓여졌다가 폭우에 그게 비싸게 이렇게 맞춰서 샀던 게 다 했는데 저는 그냥 아 이제 드레스 못 입게 됐네요. 근데 엄마가 그거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. 정말 죄송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엄마 저 잘 살 테니까 계속 힘을 주시기 바래요. 택시도 잘 잡아 계세요.